지난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경남에 재해 복구와 재난 구호 사업비 4억 4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와 잔해물 처리 등 특별 교부세로 4억 원과 함께 이재민의 임시 주거 시설을 위한 재난 구호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경남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이재민과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